여러분들, 이거 내가 만든 장조림이에요. 제가 태어나 처음 만들어봤어요.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를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만든 장조림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든 갈비탕. 여러분들, 갈비탕.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 여기다가, 여보, 나 이거 뭐 넣었지? 당면이지? 당면이랑 배추랑 파랑 이런 식으로 넣고 만들었거든요. 일반 그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보, 이거 이게 안에다 넣어놔. 이거 뜨겁게 먹어야 돼가지고 이게 다 넣어놓으라고. 여기다가 여보 바람 들어야 돼. 이제 다 떠갖고 들어갈게. 아니 그걸 빼야지. 뺐다고 해야지. 이제 먹겠죠. 밥 줄게. 응. 그쵸, 맛있겠죠. 여보, 밥 갖고 와. 밥 뜨는 게 아니라 빨리. 근데 반찬을 남편이 많이 안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워낙 한 가지밖에 안 먹어가지고요. 이거를 두 번째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세 번째 거 하면 돼. 안경 쓰고 먹게? 어차피 이거 안 볼 거잖아. 난 안 앉아. 나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래? 응. 그럼 나만 안 앉아서 먹는 거야? 응. 여기도 여기 앉아 있어야지. 저거 빼줘. 응. 내가 여기 앉아서. 아니야, 나 아직 안 먹고 멜론 먹을 때 같이 먹을 거야. 아, 싫어, 싫어, 싫어. 이거 먼저 먹어. 이거 의자 딱딱해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응. 아, 씨, 너무 추하게 나오잖아, 내가. 와. 아, 진짜.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아, 나 여기서 그냥 먹으면 되는 민망하다. 거야? 민망하다. 응. 그러면 돼? 응. 알겠어. 응. 인간적으로 말 안 시키고 밥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너무 추하게 나오거든. 오우. 맛있니? 무지하게 맛있다. 이거가 만든 거 봤지? 여보, 그럼 내가 만들었지. 그걸 어디 가서 그렇게 사오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어? 나 원래 요리 잘하는 완벽한 여자잖아. 그렇지. 응. 남편분도 냉장고 바지네요. 이게 다 내 바지예요. 내 바지인데 이건 나한테 너무 길어가지고 안 입는 거고 남편은 입어요. 마이크 이쪽을 좀 당기자. 됐다. 여보, 왜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안 해? 여보, 왜 낯가림을 타는 거야? 난 여보랑만 얘기하잖아. 왜 나랑만 얘기하는데? 뭐라고? 왜 나만 보이는데? 화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아. 너무 여보한테 가 있구나. 저 지금 누워있다가 남편 기다리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너무 난 지금 추해. 여보, 내가 너무 추하지? 아니, 안 추해. 나 너무 못났지? 아니, 안 못났어. 그러면? 예쁘지? 눈엔. 여보, 내가 화장한 것도 안 한 것도 여보 눈엔 다 이뻐 보인다며. 결혼하고 나서는? 내 눈엔 예쁘지. 응. 내 눈에. 여보 눈에 막 강조하지 마. 장조림에다가 고춧가루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보, 고춧가루 안 넣으면 맛 없을 거야. 괜찮지 않아? 근데 여보가 매운 걸 안 좋아해가지고 청양고추도 넣고 싶었는데 안 넣었어. 잘했어. 청양고추 넣으면 안 돼. 맛있다. 맛있죠? 응. 나는 여보가 내가 해준 요리를 잘 먹을 때가 가장 이쁘더라. 요리를 해줄 때 참 뿌듯하단 말이지. 그래? 응.
요거 내가 뭘 해주든 다 잘 먹잖아. 그러면 자주 해주고 싶겠네. 당연하지. 자주, 당연히 자주 해주고 싶지. 나도 자주 먹고 싶어. 뭔 소리야. 누가 들으면은 자주 해주지 않는데? 어? 이런 말 했으니까 자주 해주겠지? 이런 의미로 듣잖아, 사람들이. 요거 내가 요리 얼마나 자주 해주는데. 비록 임신을 했어도. 그러니까. 그치? 솔직히 갈비탕, 여기 갈비탕 만드는 게 되게 까탈스러워. 핏물을 빼야 되지. 한번 우려놨다가 버려야 되지. 오랫동안 끓여야 되지. 말랑말랑하게끔 그 고기가, 어? 장조림도 얼마나 힘들게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갈비탕이라든가 장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 해봤어. 나 채식주의자니까 이런 거 해볼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해볼 일이 없잖아. 고생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은 여보가 영양실조 올 것 같아가지고 고기들을 내가 하는 거야. 김치찌개에다가 고기 넣는 것도 처음 해봤고. 돼지고기 샐러드 볶음이지. 그건 보기만 했었지 해본 적도 없었어. 그랬어? 응. 고마워. 날 위해서 처음을 해줘서. 응. 그런 의미에서 먹고 한번 할까? 근데 나 고기 먹었는데. 괜찮아. 내 입술에 고깃물이 묻어있잖아. 괜찮아. 그 정도는 봐줄게, 사람으로. 알겠어. 고마워. 응. 뭔가 내가 너한테 사랑, 내가 뭔가 여보한테 내가 뽀뽀를 더 하고 싶어서 안달난 여자로 보인다. 왜 내 입에서 먼저 나오게 만들었니? 근데 어디 가니? 뭐 더 갖고 오게? 뭐 갖고 와? 고기가 부족해? 계란. 아, 계란. 아, 며칠이 부족해? 여보, 내가 입술을 안 발랐더니 너무 아파 보인다. 네? 응. 여보, 그냥 나보고 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왜 여보가 나가서 갖고 오는 거야? 내가 갖고 오면 되는데. 뭐 임신했잖아. 내가 임신했는데 움직이지 못할 지경은 아니잖아. 움직이지 못할 지경? 아니야, 그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어. 여보는 지금 15시간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면 사람이야? 아니야, 여보는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여보한테 시키면 안 되지. 왜 루비야, 어서 와. 조금만 일어나가지고 입술만 바르고 오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몹시 귀찮다. 아, 어차피 이거 먹고, 여보, 응? 이거 먹고 과일 먹는 거 보고 후식이라고 하는 거 맞아? 응. 후식 먹으려면은, 나 그냥 입술 바르고 올게. 너무 아파 보여. 입술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생기 돋는다. 그래? 응. 좀 추하긴 하지만 괜찮아. 여보 눈에만 이뻐 보이면 되지 뭐. 왜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 그게 무슨 의미야? 똑같이 예쁘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다 일어난 내가 이뻐 보일 수가 없잖아. 남편분, 저희 아빠가 밥 먹는, 저희 아빠가 밥 드시는 소리랑 똑같아요. 어떻게 먹고 있길래 대체? 어? 이거 어떻게 먹고 있길래? 아버님이 드시는 거랑. 아, 귀여워. 아니야, 뭐. 어? 나도 이제 아빠잖아. 아, 그러네. 여보도 애아빠네, 이제. 그치. 오른쪽에. 그보다 애아빠지. 근데 뭐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미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아저씨가 됐어. 이거 뭐 군대 갔다 와서 아저씨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여보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 왜 그래? 왜 자기 실체를 이렇게 몰라? 어? 아니야, 군대가 사람을 아저씨로 바꿔. 군대 가기 전에 어땠는데? 어? 군대 가기 전에는? 아직도 같지 않았지. 그래? 그럼 군대 가기 전에는 조금은 간지났었어? 그랬지. 웃기고 있네. 여보 왜 머리 완전 곱슬이었는데 연애 때는 사기쳤어? 항상 머리를 그렇게 펴고 다녀가지고 알고 보니까 곱슬도 그냥 곱슬이 아니라 악성 곱슬이더만. 몰라, 여보가 나 쫓아다녔잖아. 뭔 헛짭소리세요. 내가 언제 여보를 쫓아. 와 진짜? 어, 저거 어째? 내가 여보를 쫓아다녀? 기억 안 나? 와 진짜 대박이다. 누가 보면은 내가 진짜 여보를 쫓아다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어? 막 이제 막 그런 여자를 알겠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랬잖아. 미안해.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무릎을 꿇었더라. 제발 제발 받아달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한 번씩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 한 번 했으니까 뭐가 거짓말 한 거야? 아니,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진짜 사실이거든. 여보 사진만 해도, 여보 나한테 무릎 꿇은 사진만 해도 지금 100장 가까이 되고 있어. 여보야 그거 뿌릴까? 여보 이렇게 뿌려야 되겠는데 여보 손 드는 바람에 여기 털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개를 못할 뿐이야. 알까? 알겠니? 알겠냐고. 까불지 마세요. 예? 공개를 해버리기 전에. 아시겠어요? 결혼 몇 년 차예요? 3년 넘었어요. 와... 연애한 것까지는 거의 뭐 4년이 넘었지. 이렇게 목이 마르지? 목이 마르지가 아니라 물 떠져 이거잖아. 물 떠져 이거잖아. 여보 왜 언젠가부터는 물 떠다 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 컵에 물이 없네? 어?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이러면서 왜 약을 올리고 그래? 왜 그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려? 때리고 싶게. 이건 내 혼잣말한 것 뿐이야. 응, 혼잣말이 아니야. 혼잣말이었으면 하지를 마라. 아예 그냥 속으로 얘기해. 커플티 입으셨네요. 우리는 거의 커플티밖에 없어요. 살 때 거의 커플티를 사거든요. 말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야가 빠진 사람이라서. 여보, 천보명은 무슨 박사다? 응? 척척 박사. 여보는 무슨 박사예요, 그러면은? 허허 박사야? 허허? 허허? 여보 저기 한번 여보한테 부탁이 있어. 여보야 부탁이 있다니까. 여보 저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들 안녕 해봐. 여보야 안녕. 그래 요즘에는 그래도 산다. 옛날에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에이 그런 걸 왜 해 이러면서 막 어? 그럼 해야지. 여보를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인걸. 말투가 왜 그래요? 왜? 마지막에 무슨 굳이 나의 일인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되게 어색하게 연기하세요? 안 어색한데?
여보 구독 영상 그거 했잖아. 그 뭐냐 그거. 어? 독도는 우리 독도 그거였나? 구독을 했다. 또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내 영상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내 영상에 집중 안 하고 여보의 그 뭐야 구독 영상에 집중해가지고 터지더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그때 여보의 얼굴이 존멋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머리 껍질 여기를 살짝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생기게 나오진 않았어. 실물을 비해서는 좀 많이 못나게 나왔지. 그랬어? 응.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만사가 그냥 귀찮고 그냥 그거 맛있기만 하지. 배가 고팠어서. 배가 고팠었어? 와 이거 엄청 큰 그릇인데 다 먹었네. 이거 진짜 잘 먹는구나. 근데 여보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반찬 하나만 있어도 되고 찌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여러 가지 안 해도 되잖아. 오히려 여러 가지 해도 다 안 먹더라? 그럼 난 국물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되게 요리하기가 불편하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와 사람들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저거 봐라 여보. 남편분 모자랑 의자랑 맞춤이다. 진짜 똑같잖아 지금. 둘 다 오렌지 색깔이잖아 여보. 야, 일부러 맞춘 건데? 에이 뭔. 그건 좀 아니다. 여보 그런 거 맞출 줄 모르잖아. 뭔 소리야? 사람 소리. 일부러 주황색 쓴 건데. 근데 그 주황색 내가 쓰려고 산 건데 나는 정작 써본 적이 없네. 누가 모자 쓸 일이 어딨어? 가끔 동네 외출할 때 추하게 뭐 센 걸로 나간다던가 그럴 때. 아... 뭐 샐러리 먹고 따라 먹어봤나 봐. 사람들이 맛있대. 그거 무지하게 맛있지. 그치 그거 아직 안 질렸어요 뭐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너무 달라. 근데 여보가 내가 지금 진짜 거슬리는 게 있는데 지금 엄청 고급스러운 그 장조림에다가 지금 먹은 뼈를 지금 얼려 넣은 거야? 괜찮아. 안 괜찮은데?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버릴 쓰레기를 지금 장조림 위에다가 얼려 놨다는 거 아니야? 여보가 나한테 욕먹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요. 근데 내가 여기서 버럭하면 또 남편을 잡는다고 하겠지? 그러면 버럭하면 안 되겠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지금 잘못한 사람이 어쩌고 어째? 이럴 때 이 형이 묻겠다. 이거는 이따 먹을래. 출근할 때. 뭘 출근할 때 먹고. 새로 해줄게.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먹는다고 해 차라리. 나 출근할 때 이거 먹어야지. 아니야 그거 해줄게. 돼지고기 샐러리 볶음 해줄게. 그래? 진짜로? 배불러? 배부른 먹지를 먹지 않으면 탈 나잖아. 교환이랑 내가 오늘 좀 늦게 출근하잖아. 근데 여보 잘 수도 있으니까. 그치 괜찮아. 근데 아, 이 다 먹었어요 여보? 거기 다 퍼온 거야? 응. 어 그래? 선풍기 바람 때문에 머리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자꾸 이렇게 막 그렇다. 여보 이거 먹고 이거 내가 하면 우리가 메론 먹을 거 아니야. 메론 먹을 때는 내가 거기에 자리에 앉을 거고 네가 여기 좀 허리 아픈 자리에 앉아. 알았어. 이제 뭐 어떻게 된 게 아침인데 시청자가 200명 가까이 되니? 주말이라 그런가? 주말이라서 그런가? 이 시간이면 원래 시청자가 없는데. 우리 트랜스포머도 자리 없었잖아. 오늘 거. 맞아. 딱 그 메론 먹으면은 시간이 딱 적당할 때인 것 같아요, 뭐야. 메론 먹으면 수다 떨면. 남편이 애교 부릴 때? 애교 부릴 때 언제예요? 남편이 내 애교를 따라할 때. 애교 절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낯가림도 타고 말이 워낙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절대 애교를 한 번은 단 한 번을 피워본 적 없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고 이제 애교가 많이 생겼어요. 나 따라하더라고. 닮아가나 봐 부부를.
이거 진짜 아저씨처럼 먹는다. 아까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분이 먹는 게 우리 아빠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 보다. 여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지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저기 아저씨? 지금 물 떠달라고? 어? 물 떠달라 할 때는 어떻게 부탁한다? 물 떠다줘. 물 떠다줘? 물 떠다줘? 사랑스럽게 한다. 물 좀 떠다줘. 아니야, 이건 사랑스럽지가 않아. 내가 떠먹을게. 아니, 그럼 귀엽게 해봐. 내가 떠먹을게. 알았어. 내가 시킬 걸 시켜야지. 여보들 왜 그런 거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사랑하면은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줄 수 있지. 응. 응. 이제 메론 갖고 올게. 응. 다 먹었죠? 응. 내가 먹었을 때는 우리 남편이 치워주고, 지금은 여보가 먹었으니까 내가 내갈게. 고마워. 응. 거기서 썰어서 올 거야? 그래야지. 여보 지금 방구를 낀 거야? 어. 어머. 왜? 어머 당황스럽다. 어떻게 방송 중인데 어떻게 방구 소리를 그렇게 무식하게 낄 수가 있니? 뭐 방구 끼는 사람 지금 비하하는 거야? 아니 방구 끼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방송에 좀 타더니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지금 뭐를 비하하는 거야?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러는데 저기요 진짜 추잡스럽다. 이래서 결혼을 하면 다 바뀌나 봐. 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식하게 방구를 끼는 거 아니니? 너 지금 방구 끼는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니야? 무슨 방구 끼는 사람 비하해? 난 그냥 여보를 비하할 뿐인데. 왜? 싸잡아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 메론 썰어야겠다. 진짜 싫다 여보야. 나 진짜 동네 창피스럽다 진짜. 그거 다 들렸어야 되잖아. 지금 이제 꺼야지. 아.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결혼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언제는 뭐 연애 때는 뭐 방구 소리 들려주려고 막 들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화장실 같이 끼고 오고 막 자기가 끼고도 네가 꼈지 막 이러면서 막 상대방한테 밀고 막 방구 소리가 들릴까 봐 막 이제 막 이제 막 부끄러움 타고 이러더니 결혼을 하더니 그냥 빵빵 뿡뿡 그냥 뿌르르릉. 그런 적 없어. 처음부터 방구 소리 꼈어. 그리고 무슨 가끔은 소리 없는 방구 낄 때 무슨 냄새가 알 수 없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지 진짜 숨이 막혀 숨이 막혀. 뭐 소리 없는 방구 어떤 소리나? 소리 없는 방구는 그냥 피 이런 소리인데 그 피라는 방구가 되게 엄청 지독하지. 알잖아.